충북인 뉴스에 고발 사주 당한 우리 김남근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아침 일찍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거긴 태풍이 좀 어떻습니까, 충북은? 전에보다 좀 덜한가요?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용히 지나간 편이에요. 네?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네. 그 따로 큰 피해는 없었고요. 네. 네, 전반적으로 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전에 같이 예를 들면 뭐 그 김영환 지사가 그 뭡니까 뭐 폭탄주 먹고 뭐 노래 불렀다 그때가 수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때인가요? 그때가요? 김영환 지사가 폭탄주를 마셨던 거는 그 4월 달에 산불 술자리. 아, 산불이었구나. 하도 많아. 네네. 예, 제천에서 산불이 났는데 네. 바로 옆동 춘주에서 네. 청년들과 관담회를 하면서 폭탄주를 마셨죠. 아, 그 사실입니까? 부인했는데 차라리 안 먹었다고 그랬는데?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, 물론 마셨다. 그러다가 네. 이게 맞다. 그다음에 한두 잔 마셨다. 그렇게 말을 했죠. 마신 거를 인정했군요. 그게 사진이 나왔던 거죠? 네네. 그 사진에 이제 그 맥주와 소주가 섞여 있는 폭탄주로 보이는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이제 그 잔을 들고 있으면서 그걸 물이라고 했죠. 아, 그래. 아, 보리차? 네네. 보리차. 그러다 이제 들통이 난 거군요. 네, 그렇죠. 사실이 뭐 명백하게 증거가 있고 거기 네. 또 참가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네. 또 그 거기에 참가했던 분들이 SNS에 그 김영환 지사가 그 노래 이제 아주 잘 부른다. 네. 이런 그 이제 글까지 올리셨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올해도 이제 부르셨던 것까지 네. 예, 참가자 거기 참석했었던 분들이 다 증언을 해주신 거죠. 자, 우리 김남균 기자의 개인 신상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고발 당하셨어요? 아, 고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. 아직 경찰서에서. 아직 제가 이제 고발장 전문을 받아보지 못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정부에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, 그 다른 언론사 분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충북인 뉴스와 제가 고발을 당했는데, 네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, 라고 해서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됐죠. 아, 취재를 당하신 거예요, 그러니까. 네네. 누가 고발했대요? 이거는 이제 윤홍창 충청북도 대변인이 접수를 했다고 하고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게 충청북도가 한 건지 네. 아니면 김영환 지사 개인의 이름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. 아. 그런데 이게 그 고발의 내용이 충청북도 도와 관련해서 네. 저의 기사가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해서 도의 대변인이 그 업무를 이제 대리해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. 김영환 지사의 개인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거면 그 고발 대리를 도의 공직자가 했다면 이건 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. 고발 내용을 봐야겠군요. 일단 어떤 뭘 했는지. 예, 다음 주 정도면 고발장 전문을 제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공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신 거군요. 네네. 김 기자께서 봤을 때 보셨을 때는 그 내용이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요. 추정했을 때 전에 그 저희 방송에 나와서 누구죠? 한 사람 공무원 아웃됐잖아요. 직위해제 당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? 네.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저도 이제 도청 주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, 네. 기사 제가 뭐 한옥 그 북촌 한옥 문제부터 기사를 워낙 많이 썼거든요. 많이 썼어요,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. 예. 네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송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김 지사의 이제 행적, 네.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제기했는데, 네. 기사 중에서 일부 아주 그 지역적인 문제들 있잖아요. 예.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, 그다음에는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아니 뭐 언론인이니까 당연히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 언론인의 사명 아니에요? 네, 그렇죠. 주로 뭡니까 북전 한우도 보도하셨었고 그 다음에
괴산 문제를 많이 보도하셨었죠. 그렇죠. 우선 김영한 지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네. 부동산이 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한 14만여 제곱미터가 되는데 네. 그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네.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네.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고요. 네. 그다음에는 거기에 설치된 산막이 그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선 네.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도를 했고 네. 그다음에 참사 이후에는 김영환 지사가 수해 현장으로 직접 가지 않고 네. 괴산으로 갔다. 또 그 시간에 SNS 활동을 펼쳤다. 네.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었죠. 그랬군요. 다 최초 보도하셨네요. 네. 민털이 바뀌셨겠습니다. 아재. 예? 하여튼 다음에 저희들 출연하실 때만 그 고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경찰 수사도 받으시겠네요. 네네. 충북 경찰청에 들어가셔갖고 그 네네. 오송 지하 참사 얘기도 할까요? 이것도 김영환 지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네. 지금 이 문제는 김영환 도지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일단은 그 우리 이제 충북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네. 김영환 지사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네.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. 네. 그다음에는 그 유족들께서도 네.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경찰이 수사본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수사를 네.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온전하게 검찰로 넘어간 상태죠. 네.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일절 좀 바깥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고요. 네. 검찰도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네. 입국 딱 네. 전혀 좀 이렇게 바깥에 전해지는 부분들도 없고, 네.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김영환 지사라든가 아니면 행복청장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이 부분들을 적용할지 안 할지 아직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또한 그 뭐 최초의 구속자가 언제쯤 나올 거냐 이런 상황도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. 네. 지금 유가족 분들하고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?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송 참사 유가족 분들. 네.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유가족 분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. 아 그래요? 높은 상태고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. 지금은 충북 도청에서 설치됐던 그 합동 분향소가 네. 청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이제 지금 옮겨서 8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에요. 네.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제 소통 그 도지사와 도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유족들이 많이 분개를 하고 있고요. 네. 특히 분향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예. 지금 그 사망하신 분들의 위패 이 부분들을 그냥 박스에 담아서 화장실 앞에 방치를 해놨다거나 네.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지 그 유족분들께서 아주 좀 저기하죠. 그러니까 유족분들께서는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저기에서 위패조차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. 그 위패를 갖다가 화장실 앞에 박스에 담아서 그냥 이렇게 방치를 했다. 정말요? 이런 작은 모습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. 그 고와 지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원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. 심하네지.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. 정말. 예?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. 그렇죠. 자기 자식이 그런 꼴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봐.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? 참.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네, 참 이게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간 생명에 대한 부분들,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낭떠러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. 한 사람의 죽음에 네. 대해서 그냥 평상시에 나이가 드셔서 뭐 그냥 뭐 운명을 다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안타까워하고 말이죠. 찾아뵙고 인사하고 절하고 다 그런 거. 이런 참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김영환 도지사와 충북도는 보여주는 태도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네. 지금
한 이틀 정도 충청북도에서 생산됐던 공문을 한번 전체 추려보니까. 예. 그, 지금 이제 이번 태풍 카눈 있잖아요. 네네네. 가장 큰 현안이었겠죠? 아마 이틀 동안 한 100여 건 정도 공문이 생성이 됐어요. 그래요? 태풍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자. 예. 근데 반면에 이제 잼버리, 충북도에 한 3,000명 정도의 이제 잼버리 대원들이 왔거든요. 네. 이분들에 대한 공문도 한 50여 건이 생성이 됐더라고요. 그래요? 그러면은 잼버리와 태풍 이 사태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도에서 비중 있게 이제 대응을 했던 건데, 네. 지금 오송 그 수해 피해를 입어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아직도요? 네. 이분들에게 그 제공되는 네. 식사 한 끼 비용이 8천 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잼버리. 영국 대원들이 그 8시간 동안 청주에 이제 머물렀는데 네. 그때 제공이 됐던 식사가 네. 한 끼가 3만 원이에요. 일단은 한 끼에 5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더라고요. 아, 처음에는? 그런데 식사 때는 3만 원을 했고요. 네. 아, 피해를 입은 자국민에 대한 식사 비용은 한 끼에 8천 원. 네. 그런데 그 영국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 야영지를 스스로 걸어 나갔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뛰쳐나간 대원들한테는 그 외부 출장 부패를 불러서 5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3만 원에 한 끼에 3만 원의 식사를 제공한다. 아,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15,000원, 뭐 만 원에서 15,000원 하는 이 도시락을 이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충북도는 유독 그렇게 이제 고가에 식사를 꼭 대접해야 됐느냐.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? 우리 김 기자께서 보실 때는?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예요? 이런 측면도 있어요. 이렇게 우리 김영환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좀 이렇게 압으로 보일 정도로 좀 극한, 아주 좀 이렇게 좀 그 표현을 갖다가 이제 쓰면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. 네. 네. 가령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그 연설과 관련해서는 네. 모든 것들이 다 훌륭했는데 거기에다 문학적으로도까지 완벽한 최고의 연설이었다라거나 굳이 뭐 도지사까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는 8월 5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하잖아요. 전국 시도 지사 분들한테 이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네. 저기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. 수요일인데 바로 대통령의 그 말이 나오기 뒤 한 네. 서너 시간 뒤에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요. 예. 대책회의에서 네,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사에는 늦게 대응하지만 아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했잖아요, 그죠? 대단하구나 아주. 아마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네.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잼버린 대회에 3만 원 식사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 수해 주민들에게는 8천 원 식사 이 얘기도 네. 이것도 김 기자가 쓰신 거죠 이것도요? 네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? 근데 언론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, 그죠? 이 일을 하면서 폭로하고 그러면서 그럼 다음부터 이런 일 못할 거 아니에요?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? 어? 그게 언론의 기능 아니에요, 그죠? 그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고발하겠다. 참. 네. 자, 근데 그 이 보도도 또 나왔던데 지하차도 참수 당시에 도청이 아닌 집에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? 네, 맞아요. 괴산인 줄 알았는데 괴산 갔다가 집에 온 걸? 100%는 아니고요.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는지는 아직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. 네. 자, 김영환 지사가 그 전날 서울에 올라가서 예. 밤 10시 55분에 도청사에 들러서 네. 한 3분에서 6분짜리 네. 그 인책회의를 열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. 아, 예, 예.
마침 이제 16일 참사 당일날 6시 20분에 도청으로 들어옵니다. 네. 그래서 들어와서 두 차례의 이제 점검회의를 주재를 했는데, 네. 공사를 실은 수행 차량이 다시 7시 40분에 네. 충북 도청파를 아. 나갑니다. 네. 나가서 10시, 괴산에 도착하기 10시 50분까지 행적이 없어요. 네. 비어 있는데, 그 시간에, 그러니까 이제 김 지사의 측근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, 지사께서 환복,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가셨다. 아. 라고 이제, 그렇게 이제 밝힌 상태거든요. 예. 그걸로 가서 김 지사는 그때 이제 집에 있었고, 네. 그 집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8시 59분에 그 SNS에 이제 글도 올리고, 네.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. 그런데 좀 여기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, 네. 우리 그 재난 관련해서, 예. 이미 이제 재난점검회의를 주재하면, 우리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된 예. 재난 관련 복장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, 그죠? 네네네. 부산으로 가는 것도 역시 재난 그 현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.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어요. 자, 그리고 집에서 있으면서 예. 관련해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첫 보도를 받았다는 건데, 네네. 과연 그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 보고를 받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을 수 있다.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집에 있으니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오송이 아닌 괴산으로 갔고 그러면서 도지사로서의 그 책무 네.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유기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추적을 해봅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그 저기 뭐야 저기 주민 소환제 얘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네. 있습니까? 일단은 지역에 있는 한 그 이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. 예, 주민 소환 추진 운동 본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네. 선관위 이제 접수를 한 상황이에요. 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명을 받게 될 예정인데 네. 이게 주민 소환 투표가 성사가 되려면. 예. 그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예. 10% 정도, 10% 이상에다가 서명을 받아야 돼요. 네. 자, 그러면은 한 13만 7, 8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, 네.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우선은 충청북도 전체에서 그 14만 명을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고. 그렇겠죠. 그러면은 4개 시군 이상에서 10% 이상을 또 받아야 돼요. 네. 가령 충북의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에서 20%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. 해서 이제 10%를 채운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, 3개 시군에서 또 10% 이상을 받아야 되고 네네.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충북 도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? 근데 이제 그 받을 수 있을 만한 시민운동 단체가 얼마나 조직화되었느냐. 이게 제가 보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보면 충북 도내에 있는 받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. 사회단체에서 가장 그 조직력을 잘 갖추고 있고 많은 네. 수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데가 민주노총 충북 지역 본부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조합원 4만. 예, 3,000명 정도가 있고, 그 다음에는 충북 도내에 한 20여 개 단체로 구성이 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단체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요번에 이제 추진이 되면서, 네. 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이렇게 사전소통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어 보여요. 아니, 왜 그래요? 아, 예. 네네. 네. 네, 화면이 꺼졌어요. 그래서, 네. 네. 좀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을 보충을 해서 네.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노동계가 참여를 해야지 예,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죠. 네, 갑자기 이름만 떴어. 그쪽 카메라가 약간 좀 그랬던 모양이군요. 그럼 우리 김 기자께서 보셨을 때는 이 주민 소환 제도가 좀 더 탄력을 더 받아야 된다. 아, 그런 판단이신 거네요. 네, 또 카메라가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지금 이제 통신 상태가 워낙 불량해갖고 많은 말씀 나눴고요. 여기서 우리 김남 기자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